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문구점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편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향기가 나는 제품들입니다. 향기가 나는 펜, 향기가 나는 편지지처럼 그 향기를 입힌 문구류를 판매하는 자리에는 근처만 가도 좋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쓰여진 편지를 받는다면 받는 사람의 기분도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수신인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선 그 담겨진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것이 담기고 새겨지길 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역시 그러해야 마땅하기에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팽배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은 성공을 지향하고 고난을 수치로 여기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 속에 놓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겪은 고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린도 교회의 고난을 연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말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란 존재하지 않죠.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에 대해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근심하게 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고 일어나는 문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덮고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 모두가 발생된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용서와 위로로 온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하고 분리시킴으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으로 끊어진 생명과 그 관계를 이으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인해 세상과는 다른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려 사망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였고 전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자신에 대해 증명해주는 추천서를 바라라는 고린도 교회의 요구를 들은 바울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오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존재가 자신에 주는 의미를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추천서 그 자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 추천서는 종이에 쓰여져 편지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편지를 쓰듯이 그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성도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역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를 마음판에 생긴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신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연인에게 전하는 사랑의 고백도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불변하는 가치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진 존재라면 그 가치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움직이는 편지가 되어서 담겨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향기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